한번만 늦었어도 어긋날 뻔했네요. 다행이다. 왜 왔니? 어버이날이잖아요. 집을 잘못 찾아왔다. 네 어머니한테나 갖다 드려. 우리 집 제대로 찾아왔어요. 예전이나 앞으로나 다른 어머니는 있을 수 없어요. 그만하자. 그런 입에 발린 말 듣기 싫다. 어머니, 제 진심을 뻔히 아시면서 왜 이렇게 알키세요? 긴 말하긴 싫고. 그래, 좋아. 네가 날 정말로 엄마로 생각한다면은 그 수술 받아. 역시 안 되겠니? 하긴 네 친엄마 건강이 염려스럽겠지. 어머니, 그건 됐어. 어머니, 쉬운 수술이 아니잖아요. 저 두려워.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. 장석현, 너 원래 이렇게 겁쟁이였어? 아니면은 겁쟁이인 척 지금 연기하는 거니? 뭐 좋아. 네 맘대로 해. 네가 수술을 갖다 안 받겠다면은 나도 네가 나를 엄마로 생각한다는 말 안 믿으면 되니까. 결정되면 말해. 아니, 수술 받을 생각이 없다면은 연락도 하지 마라. 알았니? 종남아, 어디 갔다 와요? 찾았니? 말을 하고 가야지. 병원에는 여자 화장실까지 다 뒤졌잖아요. 야, 어디서 잡아오냐? 아버님, 이 사람 꼬임 좀 세게 하세요. 아버지 오셨어요? 야, 인마, 종남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? 이 사람은 옆 사람 걱정하는 거 하나 몰라요.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사람이에요. 잠깐 나갔다 온 것 같군. 아,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는데 왜 걱정을 안 해? 어디 갔었어? 평창동요. 어머니 뵙고 왔어요. 뵀어요? 어, 잠깐. 아, 그럼 나도 데리고 같이 가지. 네 엄마가 뭐라든 확인 물어보면 뭐니 뻔하지. 네 엄마 틀어져도 단단히 틀어졌더라. 네가 그 정도 하면은 예전 같으면 풀려도 100번 넘게 풀렸을 텐데 이건 점점 더 뭉쳐서 이거 바람 한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. 얘기 들었다. 너 알고 있었다며? 네. 자식, 그건 나한테라도 먼저 얘기를 하지.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했겠냐 그래. 하긴 그런 말 하기가 어디 쉽겠냐. 야, 석현아, 과거가 어쨌든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. 알지? 야, 인마, 내가 세상 살면서 네 엄마랑 너 하나 건졌는데, 어? 내 인생에서 네가 빠지면 그게 말이 되냐? 어? 안 되죠. 아, 그럼 절대로 안 되지. 어? 이제 며느리도 있고 손자까지 있는데. 저도 석현이 붙들고 수술을 받으려고 사정사정 해봤는데 석현이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. 대체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몰라요. 제 엄마 닮았나 보죠. 하긴 평생 그 부모 옆에 있었으니
석현이 완전 작은 얼케예요. 성격 보면 한 판에 꽉 눌러 박았대니까요. 언니, 석현이 오해하는 것 때문에 속상하죠? 아버님은 대체 그 돈 어떻게 하신 거래요? 아버님만 그 돈 안 받으셔도 자식 팔아먹었다는 소리는 안 듣잖아요. 수술 받는 게 이렇게 어렵지도 않고. 왜 날 보고 그래요? 우리 아버지 샘 흐린 것 때문에 나도 아버지랑 한두 번 싸웠던 거 아니에요. 어머니라도 진작에 귀뜸을 해주셨으면은. 간다요. 말하면 속만 터져. 불편하게 수가 눈에 들어와요? 안 편해서 온다. 아휴, 내가 아버지 때문에 못 살아. 석현이는 어떠냐? 수술 전까지 불안의 연속이지 뭐. 아휴, 참네. 그놈의 자식이 지 몸뚱이가 어떤 줄 알고 그렇게 고집을 부려 쌌는데냐? 아버지 돈 받은 것 때문에 오해해서 그렇잖아.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엄마라도 나서서 석현이한테 해명을 해봐요. 괜히 나까지 응? 그렇게한테 얼굴 못 들게 하지 말고. 야가 야가 아 나도 뭐를 알아야 해명을 하던가 말든가 할 것이지. 예? 답답하기는 나도 너들이랑 내 한 가지요. 아이고 아버지 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수습적 내미친 말씀도 없었어요? 어이 말씀 좋아한다. 아니야 엄만 그럼 그 돈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안 물었어요? 왜 안 물어봐? 응? 물어봤지. 내가 그쪽에 그 돈 어디다 썼냐고 종주목을 대니까는 팥떡 사먹고 없디야. 너 아버지가 그 저기 파달캥이 한 알이라도 나한테 주시면은 내가 이 판국에 내가 썼다고 나도 나섰겄다. 아휴 엄마 그러면 어떡해요. 석현이 저러고 있는 거 속수무책으로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? 아 그럼 나대로 어쩌란 말이야. 죽은 너 아버지 이렇게 세워? 예? 아이고 그냥 그냥 끼는 뭐 영감탱이 때문에 그냥 자식들한테 다 문초를 받고 내가 그냥 아이고 누가 문초를 했다고 그래 엄마는. 영감 자식들 서로 오해해갖고 절단나게 만들고 아유 아주 큰일 하셨어요. 예? 아주 죽어서도 참 재주가 용하셔. 엄마 아이고 죽어가는 손자놈이나 살려달라니까는 그거는 안 하고 어? 일을 그래 이 지경을 만들어. 이놈 뭐 영감탱이 그냥 내가 그냥 엄마 그만해요. 이거 이 안에 있는 거 다 찢어지겠어. 에이, 그냥 찢어져 버리던지. 이 안에 뭐가 든 거야? 응? 아이고 개뿔이나 들긴 뭐가 들었거냐? 정말 저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? 뜯어봤어요 엄마? 안 뜯어봐도 뻔하지 들긴 뭐가 들었겠어. 야 너 아버지가 참 나스라고 돈 빼기라도 어디다 넣어뒀겠냐? 아이고 아이고 이거 두툼한데. 엄마 엄마 우리 이거 한번 열어봐요. 혹시 알아요? 이게 근사한 게 나올지? 아이고, 일 없어. 내가 며느리 앞에서 내 입적도 안 했는데 대냐 이놈의 영감쟁이 여기다 내가 나한테다 뭘 주고 가는지 내가